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배려로 지난 주간 휴식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 지난 1년 사역들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요. 제 마음과 태도도 어떠한지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분명했던 건 우리 교회 예배가 그리웠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몬스 목사님이 준비하셨던 멘트 말고 인사 멘트를 그 자리에서 하셨는데 그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이 일주일 내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예배, 그리고 온 공동체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좀 표면적으로 보면요, 영웅 호걸의 이야기처럼 사사기를 대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보시면 드보라, 또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영웅담으로 이 사사기를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영웅담으로 보기에는 내용이 조금 엉성해요. 영웅담이라고 하기에는 이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란 사람들을 보면 호색한 겁쟁이,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사사들의 모습에서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주로 그들이 임무를 어떻게 실패해 갔는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사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에서 벗어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라는 겁니다. 이 허접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요, 종종 영웅적인 모습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안에서 크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는, 도대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왜 있지? 싶은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영웅들의 영웅담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실패 많고 실수 많은, 흠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안에는 그래서 복음이 담겨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저항하고 거절하고 외면하지만 그런 우리 안에 일하시고 실패와 좌절은 인간이 하고 하나님은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 이야기를 우리 8월, 9월 두달 동안 나누게 될 건데요.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사기를 처음 들어가면 여호수아의 어떤 리더십이 전환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유다 지파,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쳤고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1장의 초반부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장 18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요, 유다는 가사와 아스글론, 에그론이라는 지역을 조금씩 점차 점령해 가면서 그곳 산지에 있었던 주민을 쫓아내고 승전하는 승전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 이후에 점령했다는 얘기 뒤에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었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못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철병거를 만나니까 더 이상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유다가 승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지 주민들을 이겨나갔어요. 승리의 이유는 군사력이 강했다거나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거나 전술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뒤에 바로 나오는데 전술 전략적인 이유가 바로 나와요.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4장 5장 넘어가시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야빈을 드보라가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철병거 때문에 승리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피상적인 이유고요, 본질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못 쫓아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 쫓아냈던 겁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1장 28절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정착해서 농경사회로 진입해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요,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농사, 농경에 대한 기술이 있었어요. 지식이 빠삭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쟁, 전사, 군사 전략은요, 위험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다 거기서 쫓아내지 않고요, 그들을 거기서 살게 하면서 지배하는 구조로 바꾸어 갑니다. 속국을 만들거나 동맹을 만들어서 적국을 견제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각에 가나안은 지금 군사력은 약하고 충분히 그들이 통제 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했고 실용적이었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효용성 있어 보였던 거예요. 합리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편의와 상식이 믿음과 순종을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도쿄올림픽은 변수가 많은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1년이 늦춰졌고 또 기온도 뜨겁고 선수들이 코로나 상황에 미리 와서 몸을 또 시간을 적응하면서 준비할 시간이 여유 있지 않았다고 해요. 메달을 기대했던 한국팀의 소식도 저조합니다. 우리 태권도 종주국이잖아요. 태권도에서도 메달 소식이 잘 들리지 않고요. 기대했던 종목들에서 하나 둘씩 떨어지는 소식들이 좀 들려옵니다. 그런데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의 차이로 금메달을 석권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양궁입니다. 국가대표가 어떻게 훈련해왔는지를 제가 우연히 좀 보게 되었는데요. 담력 훈련하겠다고 그 11m 고공 다이빙 수영 선수들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다이빙하는 훈련하고 활을 쏘는데 어디서 쏘냐면 관중 많은 야구장에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위해서 사람들이 환호도 하고 야유도 하고 그 시끄러운 상황에서 마운드 쪽에 그 활을 목표를 놓고 거기서 활 쏘는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연습을 했고요. 또 심리 치료, 심리 훈련들을 계속 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 가기 전에는 도쿄올림픽하고 아주 똑같이 그 모습과 형태를 재현해 놓은 곳에서 훈련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서였을까요? 이번에 여자 선수 한 안산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는 그 선수들의 심장박동수가 그 밑에 같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승전에 심박수를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그 선수 심박수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결승전에 올라가서 밑에 한 순간에 108bpm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뛰는 심박수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 선수를 보니까 그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니까 158 이렇게 심박수가 표정은 평온한데 심박수가 쿵쾅쿵쾅 거리는 게 거기 표시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 한 발의 승부가 갈리는 그 한 발 쏠 때는요, 108이던 심박수가 118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심박수가 150을 넘는 선수하고 100에서 108 왔다 갔다 하는 선수하고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네,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요,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궁 선수들이 해왔던 훈련들을 보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물 관역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승하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상황과 환경의 영향 너무 많이 받는 게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안전할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보입니다. 별 흔들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그 환경과 상황이 말하는 소리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주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널뛰기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반절쯤 완성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신앙,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이만큼이면 됐어라고 여기고 거기서 멈추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백성들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전쟁에 뛰어들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19절의 말씀처럼 승전하기도 했지만 그 앞에 문제가 생기고 철병거라는 변수가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들을 주도할 편의와 상식, 실용과 합리성에 지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을 몰아내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새로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가 세워지고 이방 모든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았어야 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거민들과 동거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거절하지도 온전히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어요. 정복하고 이겼고 승리했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삶은 바알과 아스다롯에 점점 동화되어 갔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은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자꾸 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농경사회에 들어가다 보니 농경사회에 맞는 가나안의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나안의 신이 그 농사를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갑자기 가나안 신이 좋아 보여서 쫓아갔던 게 아니라요, 가나안의 풍요와 부요를 쫓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구나 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갔던 거예요. 현실의 필요를 따라 농경과 풍요의 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의 마음에 점차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쫓아내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효용과 상식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남겨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어요. 쉽게는요, 가깝게는요, 비교라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농경과 신을 비교해봤더니 저 신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비교적 더 많이 가져 보이고 좋아 보였을 겁니다. 우리의 바알과 아스다롯은 비교입니다. 비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시대에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말하고 서로가 이야기하며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말입니다. 목축에서 농경으로 넘어간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필요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거두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 건너 넘어 넘어 가는 것 대신에 한 곳에 정착해서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풍요와 부요를 누리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 안에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스다롯이 차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영접한 것도 아닌 채로 살았습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절반만, 반쪽만 믿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쪽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실현돼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이 공존하는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땅을 그곳 가나안 땅에서 만들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단 말이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끝맺지 않고요, 전체적인 불순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하나님을 도구와 방법으로 써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절반짜리 신앙이요, 우리를 알게 모르게 점점 불순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 분주히 힘들게 살아오다가 이 주일에 예배하러 오시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수고인지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고된 삶의 현장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더니요, 여러분들 이 시간 구별해서 함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수고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 이 주일 지키시는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주일만의 절반 신앙으로는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자주 얘기 나눴던 일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순종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올무로 삼고 가시로 찔러서 결국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세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다 쫓아내지 말고 실익과 실리를 챙기며 살라고 하는 얘기가 상식의 합리의 얘기가 아니라 세속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반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참 편해요. 하나님 없이 살기에는 찜찜하고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절반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내 성공과 부요에 이용하려는 신앙, 바알과 아스다롯이 들어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신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면요, 신이 축복해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음란한 행위로 신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렵지 않은 일들, 어렵지 않은 신이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영역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끝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용했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파국으로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전쟁 영웅 이야기, 난폭한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 이스라엘의 실패담,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패역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순환해서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또 실패하는 이 반복적인 순환 구조가 이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실패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여전히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그 수식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이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었을까요? 그런데 사실요, 아브라함 얘기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 좋은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부족한 모습이 종종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조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읽지 않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일대기를 그의 마음을 한번 추적해보면서 따라가면 그에게도 마음의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한 자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요, 그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아브라함의 삶에 펼쳐지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 군상, 그런 모습 그대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에도 이스라엘은, 사사들은 연약했지만 인간들은 연약했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안에 있습니다.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 공동체는 실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완전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해요. 우리는 여전히 반쪽짜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지만 여전히 현실 중심적이고 필요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에 매달려 있지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어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단호하시지만 그렇다고도 우리를 그냥 두지 못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사랑, 반쪽짜리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신 사랑으로 여전히 죄인되어 있을 때, 아직 내 마음 반절은 세상을 향해 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반쪽짜리 순종에도 우리를 품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쪽이어도요, 불순종하여도 다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 유제품 회사에서 홍보 전략을 하나 세웠어요. 차량 100대에다가 산뜻한
그 배달 차량 멋진 로고를 새겨놨습니다. 브랜드 로고 새기고요. 도시를 달리게 했더니 사람들이 보고 그 유제품 우유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매출이 급감하는 거죠. 우유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우유 맛이 없었나? 그렇지 않았대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유 문제가 아니라요, 무엇 문제였냐면 배달 차량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산뜻했을 거잖아요, 새 차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저분해졌는데 아무도 세차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먼지로 오염물로 뒤덮인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소비자 인식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저분한 배달 차량을 보니까 그 제품도 불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매가 확 줄었대요. 시작은 좋았는데요, 그것을 온전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힘이 그들 안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 정복전쟁의 시작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불안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순종, 불완전한 순종, 어느 정도의 순종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갔을 때 결국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문제가 그 안에서 일어났고요. 사실 그들에게는 이거 뭐 별 문제 되겠어? 했던 그것이 그들의 가시와 울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마음 두고 계세요? 제 마음도 점검합니다. 제가 휴가 돌아와서 이제 우리 본당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큰 예배당, 우리 예배당이 큰 편이잖아요. 많은 사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차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신신의티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길 소망하고, 사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공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당과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가 없고 부족하고 약하다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알아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넉넉하고 풍성한 예배와 감격스러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모였을 때 이 주일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불순물들, 한쪽 신앙으로 만드는 것들 제해지도록, 여러분 다른 것 말고요, 이 시간 주의 영광이 내 삶에 이곳 예배 초소에 임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제 찬양의 고백 가사 함께 드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내는 주의 영광.